하루 10분 기도. 마음이 울컥할 때. 기도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주님, 당신과 함께 머물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의탁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시작하며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시니 당신을 훈숭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극히 상심하셨으니 마음을 다해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인자하시니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은총을 주소서. 기도 지향을 말씀드립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기.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오니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말씀 듣기.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들은 말씀 새겨보기. 저의 빛이신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도록 이끌어 주소서. 길잡이 글. 미루지 않는 사랑 중에서. 베론 성지에 갔습니다. 베론 성지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황사영이 이곳 옹기굴에 숨어서 조선교회의 박해 상황과 외국의 도움을 청하는 백서를 썼던 곳입니다. 또한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이 잠드신 묘역이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푸른 기운으로 성지는 더 싱그럽고 그 안에 머무는 고요는 깊습니다. 주님께 이끌리듯 성 요셉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기다립니다. 문득 이왕의 성지에 왔으니 고해 성사까지 보고 전대사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건물로 가니 사람들이 마당에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모습입니다. 고해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제에게 세속에서 저지른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경우에 청각장애를 가진 나는 난처합니다. 죄는 고하되 보석과 권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늘 구회소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마음을 다 아실 거라는 믿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고회소에 들어가서 씩씩하게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이 끝나고 보석과 권고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신부님과 나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조금씩 뚫린 나무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신부님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어머, 젊은 신부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고해 성사를 주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나? 번개처럼 지나가는 실망감에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상하게 쓰인 권고 말씀과 보석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해소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속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었을까요?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나만 옳다고 우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온 일생이 고스란히 되돌려져서 미사 시간 내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분을 참지 못하고 제 멋대로 속을 끓이는 이 망아지를 주님은 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지에서 받은 은총입니다.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기. 함께 해 주신 주님, 감사와 신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자주 제 생각만 옳다는 착각으로 다른 이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저 역시 다른 이가 보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다른 이의 결점만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안에 숨은 신비를 알아보고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마음을 비추시어 이웃의 길은 내 길과 다르지만 그 또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신 주님, 제게 당신 사랑을 주소서, 당신을 주소서. 지상의 모든 날이 영원한 그날을 향해 무르익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 의지하리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